학생 힘들 텐데 여기 앉아서가 여기 비었잖아. 됐어요. 그냥 서 있는 게 편해요. 이재환, 우리 오늘 주번인 거 알지? 벌써 그렇게 됐나? 어쩐지 네가 일찍 왔나 싶었다. 너 뭐 맡을 거냐? 쓰레기통이랑 출석부. 쉬는 시간마다 시간 뺏기긴 싫으니까. 그래, 그럼 내가 칠판이랑 교실키 맡지 뭐.
어젊이네. 네? 네. 네 꿈꿨나? 죄송합니다. 이놈. 잠 깰 때까지 복도에서 손 들고 있으라. 어서.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혀도록 명령했어. 근데 이 주인을 해바라는 고민들이 박수입니다. 그러다 보니 주인을 없인 여기는 시작. 오빠 나 보여? 만지는 것도 느끼는구나. 중요했던 게라. 공민왕이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아니 저놈만은 복도에 나가서까지 저래. 난 한서희야. 오빤 박철민이지? 아까 선생님이 부르는 거 들었어. 원래 귀신은 사람이랑 섞이면 안 되는 거야. 아는 척 말아줘. 어떻게 날 볼 수 있는 거야? 사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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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할아버지가 박수무당이야? 격세에 좀 됐나봐. 박수무당? 열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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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렸다! 본인 입으로는 퇴마사라고 하는데. 자, 고민이 뭔지 물어봐. 뭐야? 그냥 점집 해. 저기 지워졌는데요. 뭐? 이거? 에이, 아무것도 아니야. 이거 식전행사 같은 거야. 이거 저 애국가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거야. 신경 쓰지 마. 아이 그럼 신경 쓰지 마. 자 그러면 구라쳐서 사람들 돈 뜯기도 하고. 어디가 무슨 고민인지 한번 말해보세요. 그래서 엄마가 열나 싫어하지. 아 군대 왜 나 못 본 척했어? 교실에 있은 지 꽤 됐는데. 아는 척하면 바로 정신병자 취급받을걸? 생각해봐. 17살짜리 남자애가 허공에 대고 대화하는 모습. 지금처럼?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서로 모른 척하고 있자. 이지한한테 뭔 짓을 하든 신경 끊을 테니까. 어차피 재수 없는 놈이야. 아닌데? 뭐가? 재한 오빤 그런 사람이 아니야. 재한이 오빤 말이지?
이재환이 그랬다고?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건 분명 재환 오빠였어. 그날 지하철 안에서 명찰 확인했거든. 재환 오빠가 좀 생겼잖아? 참나. 이재환이 네가 좋아하는 건 알았냐? 아니, 다음날 이렇게 돼버렸어. 왜? 교통사고라도 당한 거야? 아니야, 외상 없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니고, 교복 입고 있는 거 보면 병으로 죽은 거 같지도 않은데. 종 쳤다, 들어가야 돼. 반장. 차려. 경례. 안녕하세요. 자, 어디 보자. 120쪽 할 차례지? 아, 논어 12편. 아니 아니야. 난 살해됐어. 누구한테? 정호철 그 연쇄살인범? 아이고, 요놈들 여기 있었구나. 아저씨 고양이들이에요? 어, 잠깐 나간 새에 마누라가 길가 내놔버렸네. 우산, 학생이 씌워준 거야? 네? 아니, 그게... 착하기도 해라. 요즘 학생 같지가 않아. 요놈들아, 이제 집에 가자.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? 아이고, 그래 주겠어? 저기 세워진 차까지만 들여다 주면 돼. 자, 다 왔다. 글쎄가. 자, 자, 여기다 두면 돼. 얘들아, 그럼 안녕. 그 미친놈, 잡히기 직전에 자살했다고 들었는데? 죽어서도 아주 지독한 존재가 돼버렸지. 자기 손으로 미쳐 죽이지 못한 날 쫓아왔어. 원한을 품고 자살하면 악령이 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정말 그런 인간이 있을 줄이야. 정호철을 피해 도망치다가 재환 오빠네 학교까지 오게 된 거야. 이상하게도 정호철이 들어오지 못하더라고. 나도 죽다 살아나긴 했지만. 아! 벼락 맞은 대추나무! 예! 지금 뭐 하는 거야? 일어나. 너 지금 뭐 하는 거냐? 수업 듣고 있었는데요. 지금이 영어 시간이냐? 이딴 걸 듣고 있게? 죄송합니다. 너 한문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? 네 눈엔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? 그게 아니라... 일어나! 일로 와. 일로 와. 손 내려. 손 내려, 손 내려. 선생님! 손 내려! 안 일어나? 앉아! 앉아! 거기 들어. 똑바로 안 서! 일어서. 야, 이 자식아. 한 분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?
어? 똑바로 서. 이제 그만하시죠. 넌 뭐야 임마, 자리에 앉아! 다 찍었어요. 일 더 커지기 전에 그만하시죠. 나 이 새끼지만. 너 지금 선생님을 협박하는 거냐? 어차피 선생님도 인사고과에 신경 써야 하시잖아요. 이재환이 역시 1등 하는 놈이라 뭐가 달라도 다르구만. 앉아. 야, 너도 앉아. 아이, 나 이 새끼들이가 정말. 자, 수업 마저 하자. 교감 선생님. 네. 장학사가 이긴 게 저거죠? 예, 맞습니다. 교장 선생님. 참, 별걸 다 달라고 그러는구만. 자기 입으로 목구멍에 폰 매냐라고 하지 않습니까? 다 학교 발전을 위한 거니까 실어 보내시죠. 오라! 너희들 토요일이라고 어디 나다니 생각하지 말고 응댕이 딱 붙이고 앉아서 한 글자라도 보도록 해라. 네. 음한대 갔다가 걸려가지고는 죽는데. 알았나? 네. 말은 잘해. 가자. 촬영 경례. 감사합니다. 자, 푹 쉬어. 쓰레기통만 비우면 되니까 좀만 기다려. 이재환. 아까 좀 멋있었다. 한문한테 대들 때 말이야. 난 여태 네가 다른 애들 신경 안 쓰는 이기적인 인간인 줄 알았거든. 나 이기적인 거 맞아. 서울대 가야 하거든. 너야말로 음침한 얼굴하고선 사람 잘도 보는구나. 이제 됐냐?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날 통해 고백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. 알았냐? 걸레 빨러 가니까 따라오지 마. 오줌도 싸고 올 거란 말이야. 가, 여기 있어. 계속 오냐오냐 해줬더니 별 그지 같은 걸 다 시켜먹네. 확 퇴마해버려. 재환아, 아까는 그 선생님이 좀 흥분을 했다. 미안해. 응? 선생님이 사과할 사람은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. 선영이한테 하셔야죠. 누구? 아까 선생님이 때리네요. 어, 그럼. 그 선영이, 선영이한테도 사과를 해야지. 저기 그 전에 네 휴대폰 안에 있는 거, 어? 선생님이 좀 실수한 거 있잖아. 야, 우리 그거 좀 지우자. 왜요? 야, 뭐 왜기는. 그게 뭐 좋은 모습도 아니고 선생님은 네가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마는 잘못해서 공개라도 돼봐. 좋을 게 없잖아. 학교도 시끄러워질 거고. 선생님이 선영이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하면 지우겠습니다. 그래. 그게 뭐 어렵겠냐? 우리 반 애들 앞에서요. 재환아, 그거는 이 선생님 위신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, 야, 마, 그리고 잘못은 선영이가 먼저 했잖아, 임마. 그럼 얘기 끝났네요. 이재환이, 너 정말 이럴 거냐? 너 일 크게 만들고 싶어? 여기 오기 전까지 동영상 공개할 마음은 없었는데 지금 선생님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야 할 것 같네요. 이거 놓으시죠. 야, 이재환! 이재환!
전화가 와가지고. 야, 할애비 지금 고객한테 컨설트 중이야. 내가 전화할게. 할아버지, 저번에 악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? 아, 얜 또 난데없이 무슨 테마 타령이냐? 응? 아, 내비도 저 갈 길 가게. 아, 전화 끊어. 아이, 급하다니까. 사람 목숨이 달렸단 말이야. 나 죽어도 좋아? 테마라 하면 신내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게 순서야. 신내림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영혼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야. 바로 일심동체가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지. 빙의하고는 다른 거야, 빙의는. 아, 다 됐고 일단 막을 수 있는 거 제일 빠른 걸로. 아니, 이놈이 걷지도 못하면서 뛰려고 하고 있어. 이. 할아버지, 제발. 예전에 할애비가 그리던 그 부적 기억하냐? 죽어가는 그깟 여자 귀신 놔두고 나랑 노는 게 어때? 너 인터넷에서 보니까 완전 변태의 사이코라며? 게다가 힘도 좆도 없어서 너보다 약한 부녀자들만 습격하는 개또라이고. 그 시기도 열나 작아서 새끼손가락만 하다지 아마. 부적은 귀신을 붙잡아두는 포행문이다. 하지만 귀신을 끌어당겨서 한번 붙여놓으면 시술자도 움직이지 못해. 잘 판단해서 써야 한다. 빨리 도망가! 어서! 이 바보야! 빨리 가라니까! 너 지금 뭐하냐? 출판이 이건 또 뭐야? 어, 안 돼 안 돼 안 돼! 지금이 안 돼! 나 학원 때문에 빨리 가야 돼. 장난 그만 쳐라. 그럼 너 혼자 가면 되잖아! 주범 교사한테 같이 가서 열쇠 반납해야 되잖아. 빨리 일어나. 안 돼! 지우지 말라고! 이제 말이!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임마! 전 할 얘기 없는데요. 금방진 놈의 새끼. 어딨어? 전화를 내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전화기 내놔 이 새끼야! 어린 놈의 새끼야 이게! 저리 가 이 새끼야!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. 마음대로 해라. 우방진 놈의 새끼. 박철민, 전화 좀 쓰자. 뭐야? 돈이 많은 거야. 야, 이거 어딨냐? 어? 아이씨, 이거 어딨는 거냐고! 얘는 누구야?
저 선생님한테 저 원철이 빙의했어. 뭐? 괜찮냐? 한눈이 머리가 돌아버렸나 봐.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자. 뭐? 하루종일 정신이 없네. 철민아! 살살 당기라 다친다!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떼다 주시는겨? 아니 퇴근 안 했습니까? 집에는 어디로 도망갔지? 달아나봐야 소용없어. 어차피 널 죽이고 나서 그년도 찾아내 죽여버릴 거니까. 지난번엔 시간이 부족해서 손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거든. 그나저나 살아있는 인간을 죽이는 거 참 오래간 말이야. 서희야! 지금이야! 오래간만이야 학생. 우리 미처 끝내지 못한 게 있지? 오늘 마무리 짓는 거야. 해지는 건 바로 너야.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겠어? 노력해 볼게.
이재환. 이재환. 미안하다. 얘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해야겠대. 안녕, 재현 오빠. 난 한서희라고 해. 전부터 너 뭐 말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. 막상 말하려니까 되게 쑥스럽네. 그날 비 오는 날 처음 봤을 때부터 말이야. 오빠를 정말 좋아했다. 얼굴도 마음씨도 다 좋아. 고백했다. 고마워.